얘야, 복식호흡은 배웠어? 아니요. 텅잉은 배웠어? 아니요. 숨은 그러면 언제 쉬어? 제가 쉬고 싶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안녕하세요. 영수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학 그리고 방과 후 문화센터 1대1 수업 이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 고민되시죠? 처음에 악기를 배우려고 할때 내가 어떤 악기를 고를 것인가? 그리고 그 악기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면 선택하실 때 조금은 수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독학부터 말씀드릴게요. 독학의 가장 좋은 점은 역시 비용적 부담이 없다는 거죠. 악기랑 악보만 구입을 하면 되니까 비용적으로 훨씬 더 부담이 덜해서 좋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내가 틀리게 불어도 틀리게 부는 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보통 내가 틀린 걸 알면은 그걸 고칠 수가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불고 있다거나 헤드의 위치가 다르다거나 악보를 샵이나 플랫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 후랑 문화센터. 네, 이두 가지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문화센터는 뭐 방과 후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뭐 3, 4만 원? 그러니까 세달 정도를 한 번에 몰아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그 정도 가격이면 정말 착하죠. 그래서 악기 구입하고 책 구입하고 수업료까지 부담해도 너무 막 부담스럽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뭐두번 정도 가서 선생님과 수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너무 많은 인원이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수업을 해주시는 시간, 뭐 저희 학생 아니면 우리 애기한테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해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방과 후 수업을 했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많은 인원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한 7명, 8명 정도였어요. 근데도 아이들이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인당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많이 해도 한 7분, 8분 정도밖에 수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을 와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수업을 받는 시간은 일주일에 합쳐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내가 배우고 싶어서 네, 문화센터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낫지만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체적으로 연습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시간 이외에는 연습을 해라 해라 해도 뭐 조금 불다가 뛰어놀아요. 교실에서 막 뛰고 있어요. 막 저기서 막 낙석하고 있고 애들끼리 막 떠들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해도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애기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방과 후 수업을 할때 초반에 이렇게 얘들아 앉아서 연습해라 막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로 그래 하는 애들만 딱 시키자 싶어가지고 열심히 잘 해오는 애들은 딱딱 집어가지고 더 해주고 열심히 해주고 잘 봐주고 안 해오는 애들은 그래 즐겁게만 있다 가라 재밌게 이제 소리 한번 내고 악보 조금 보고 그래 재밌게 있다 가라 이러면서 말았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비단 저만 그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대부분의 방과 후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대1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대1 수업의 장점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그쵸? 나쁜 버릇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거를, 그거 샵 붙어야 돼요? 도샵 붙어야 돼요? 아니면 플랫 있어요? 피스가 지금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내가 이상하게 연습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효율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수업 조율 자체도 용이하죠. 왜냐면 선생님이랑 나랑 1대1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날에 뭐 보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주 미루거나 이렇게 수업을 조율할 수 있지만 방과후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못 가면 그냥 그건 결석이에요. 그래서 다 장단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역시 비용적인 측면이죠. 네, 비용이 뭐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대학교 졸업하신 선생님이거나 대학원 졸업하신 선생님이거나 유학을 갔다 오신 선생님이거나 이런 차이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지만 또 시간적인 효율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방과 후에서 10분씩 한 달을 배운 게 여기 1대1 레슨 할 때는 레슨 한 번에 다 하고도 남는 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방과 후에서 네달 동안 수업을 받는 것보다 여기서 한 달을 수업을 받는 게더 진도가 빨라요. 그리고 더 집약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시간적인 효율을 따졌을 때는 1대1이 훨씬 좋고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독학이나 방과 후 문화센터가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루트는 뭐냐면요. 제일 처음은 1대1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걸좀 배우셨을 때
엄지라던가 자세라던가 호흡이라던가 좀 기본적인 교재까지는 다 끝내신 다음에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은 아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시고 문화센터나 방과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기본은 알고 갔으니까 부족한 거 내가 잘 모르겠는 거 그런 것만 물어보면서 수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그것까지도 다 했어요. 뭐 이 정도면 나 혼자 이제 악보 뽑아서 소국집 같은 거 사서 불 수 있겠는데 하면 그때부터 독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루트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 이번에 요즘 애들 악기 다 하나씩 배우던데 방과후로 뭐 플루시나 한번 바이올린이나 가르쳐 볼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악기를 이렇게 딱 사주세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악기도 그렇게 좋은 악기를 못 사시는 거죠. 뭐 중국제 막 싼 거 막 한 세달 불면 고장난 그런 악기를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왜냐면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얘가 악기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을 크게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악기를 사주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악기를 막 배우는데 일단 얘가 뭐 이상한 자세로 막 배우겠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팽이치기를 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텅잉도 아니고 슬로도 아니고 숨도 한 음에 한 번씩 쉬어요. 이런 식으로. 얘야 복식호흡은 배웠어? 아니요. 텅잉은 배웠어? 아니요. 숨은 그러면 언제 쉬어? 제가 쉬고 싶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르친 입장에서도 그냥 안 배우고 온 애들이 제일 좋아요. 백지 상태로 온 애들이 제일 고치기 편해요. 이상하게 배우면 그걸 빼내는 시간이 또 이만큼 들어요. 얘가 만약에 방과후에서 이상하게 배운 게 4개월이다 그럼 그걸 빼내려고 또 한 달 정도는 계속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악기도 제대로 된 걸 사고 수업도 제대로 받은 다음에 좀 되면 문화센터 좀 되면 독학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루트가 최고의 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역시 더 좋은 거는 계속 1대1로 꾸준히 배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은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남겨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새글 알람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